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스로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이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의 글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서의 말씀은 대선지서로 불리는 굉장히 분량이 많은 그러한 성경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답게 그 분량도 많고 담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남유다와 또한 북이스라엘 특정한 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하며 사역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했
통치에 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그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살면서 행했던 기록이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열왕기하와 역대하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하스 왕의 평가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기도 했고 또한 남유다 곳곳에 여러 신당을 짓고 우상에게 제사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은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않은 왕으로 또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데 그 나라가 온전했겠습니까? 그 당시 아하스가 왕일 때 주변 국가였던 아람과 또한 북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나가 싸워 그들을 쫓아내야 됐지만 그는 그러지 못한 채 그냥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하스가 제대로 된 왕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능력을 구했을 테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열왕기하 16장에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또한 왕실의 곳간을 열어서 은금을 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치며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이러한 요청으로 인해 아수르는 일단 아하스의 요청대로 도와주긴 합니다. 그 후 아하스는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해 마을을 점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용을 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수르가 자기의 나라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직접 침략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면 아하스 왕이 정신을 차릴 법합니다. 도와달라고 구걸했던 그 아수르가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면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기에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욱더 우상에게 절하고 성전의 문을 열어 기구들을 부수고 모으고 예루살렘 곳곳과 나라 곳곳에 우상 제단을 세워 제사하게 되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8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사야서 8장 5절에 보면 작은 소제목으로 아수르 왕의 침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을 지칭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르신과 르말리아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 곧 아하스가 하나님 대신에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6절의 말씀은 남유다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한 아수르를 신뢰했던 모습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아수르에게 성전과 또 왕궁의 은금을 갖다 바치고 또한 일시적으로 안전함을 획득했다라고 좋아했을 겁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역시 우리가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저들을 물리쳤어라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7절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아수르가 거대한 물결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잡아 삼키고 또한 그 거대한 물결이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와서 그들의 목까지 잠기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머리에만 잠기게 되면 남유다도 앗수르에 온전히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남유다를 앗수르의 손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가 앗수르에게 넘어가지 않은 것, 남유다의 머리까지 잠기게 되지 않은 것이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그들은 건진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결국 그들이 보호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앗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선포합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다를 삼켜는 모든 시도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함성을 질러보라, 허리를 동이라, 띠를 띠라, 계획하라, 말을 해보라 라는 말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과 행동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끝까지 실행되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앗수르가 비록 그들의 목까지 차올랐을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까지 잠기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말은 알지 못한 채 그들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경험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앗수르의 공격과 위협 앞에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들의 두려움은 얼마나 크고 거대하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앗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결말을 알지 못한 채 당장의 위협에 처해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큰 두려움과 공포에 처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결말로 우리가 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막상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결과를 알지 못해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1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죠. 그들 안에 반역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당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 초반부의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아멘.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안전한 성소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16에서 22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16절과 22절까지의 그 말씀의 핵심은 결국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뭐 이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위대하심, 그 날개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하스 왕 당시 여호와의 성전은 온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삼기보다는 틈만 나면 열려서 우상의 제단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을 여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아수르를 우리의 구원자로 삼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틈만 나면 열려서 은과 금, 성전의 기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죄다 반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아하스 왕과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대했을까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다지 챙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아수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위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인생입니다. 물질이 있든 물질이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단 한 치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불쑥불쑥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위협에서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셨음을 통해 나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불안감이 턱 밑까지 차오르게 할 그 대상이 아니라 나를 쫓아오는 거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따름을 통해 20절에서 말씀하듯 말씀을 통한 빛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한 주석가가 8장을 주석한 것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불안감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 닥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저것이 나의 희망이다라고 아수르를 붙들었지만 그 붙들었던 대상이 어느덧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 불안의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것이 나의 희망이야라고 붙들고 있다가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가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모든 불안과 근심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함으로 우리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을 확신할 수 없어서 때로는 많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 때 다른 것 두려워하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함으로 찾아오는 삶의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삶 때문에 불안함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 두려워함고 또한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샬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그리하여서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